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콤한 양념과 돼지고기의 환상적인 조화로 한국인의 최애 음식인 제육볶음을 최고로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 제육볶음의 맛을 한층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생강을 잘게 다져줍니다. 육고기와 생선 요리에는 이렇게 생강을 꼭 넣어주어야 냄새가 잡히고 맛이 깊어집니다. 양념을 먼저 만들어서 다른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숙성해 줍니다. 준비한 분량의 재료들을 볼에 넣고 잘 섞어주세요. 양념을 숙성시키면 양념장이 조화롭게 맛이 들어 제육볶음이 더욱 맛있어집니다. 양념이 숙성될 동안 재료를 준비합니다. 대파를 얇게 어슷썰기해 주세요. 양파도 얇게 채 썰어서 준비합니다. 당근은 반으로 자른 뒤 얇게 썰어 주세요. 매콤한 맛을 더해줄 청양고추와 달큰한 맛과 비주얼을 더해줄 홍고추는 얇게 어슷썰기해 줍니다. 마늘은 잘게 다져서 준비해 주세요. 돼지고기는 큼직하게 썰어 줍니다. 고기는 익으면서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작게 자르면 정갈하지 않습니다. 자른 고기는 하나씩 떼어 줍니다. 이렇게 고기를 하나씩 떼어 주어야 양념이 골고루 배어듭니다. 고기에 양념을 부어줍니다. 볼에 남은 양념은 아까우니 고기로 싹싹 닦아서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이 고기에 골고루 배도록 조물조물 골고루 묻혀줍니다. 고기는 따로 숙성시킬 필요 없이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주는 것만으로도 양념이 맛있게 배어들어 입에 착착 붙는 제육볶음이 됩니다. 중불에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서 풍미를 더합니다. 마늘의 향이 올라오면 당근을 넣고 당근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당근이 투명하게 익으면 고기를 넣고 볶아줍니다. 고기가 골고루 익도록 뒤적여가면서 볶아주세요. 고기가 80% 정도 익었으면 양파와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볶아줍니다. 각각의 재료를 골고루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볶아주세요. 대파를 넣고 대파가 잘 섞이도록 볶아줍니다. 볶음 요리를 할 때는 대파를 마지막에 넣어주어야 대파가 흐물거리지 않고 요리와 잘 어우러집니다. 모든 재료가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면 후추와 통깨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제육볶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제육볶음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